오늘 어떤 간증? 4.3.15 주제는 유다 땅 베들레헴아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태어날 마을까지 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 세상을 참 다스릴 자를 태어날 장소까지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정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 모든 삶과 우리 인생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점성술가들이, 동방박사 점성술가들이 알고 그 별을 이제 보고 그대로 이제 쫓아서 따라서 왔는데, 그때 그 별이 그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게 되자 뭐이 세상에 다스릴 왕은 뭐 평범한 곳에서 태어날 게 아니라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방박사 점성술가는 바로 헤롯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헤롯궁에 들어가서 아,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 태어난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죠. 자기 궁에는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에서의 그 자손인데 거기에서 이제 에서에서도 이두매라는 사람 안티피터 2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대, 정통 유대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권좌에 대해서 불안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점성술가들이 그 메시아의 별을 움직이는 걸 보고 점성술가가 따라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여기 왕궁에는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경비하러 간다고 다시 별을 찾아서 떠나는 그 점성술가한테 헤롯은 그 아이가 자기의 적이 되기 때문에 죽일 생각으로 나도 그 아이에게 저기 경배를 드리게 저기 오는 길에 경배하고 오는 길에 나한테 들려서 알려달라. 나도 경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점성술가들이 유다 땅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그 빛이 별이 머물고 빛이 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알고 거기에 절하고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선물로 저기 아기 태어난 선물로 주고 경배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들리지 마라 그러는 말을 듣고 그냥 다른 길로 돌아가죠. 헤롯에 들리지 않고. 그러나 헤롯은 점성술가들이 자기를 들리지 않고 가버린 걸 알고 이제 분해하면서 그 땅에서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땅에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2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을 그 당시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 속에 이런 저기 말씀이 있는 걸 보고 이제 이 헤롯은 그 저기 저기 이제 서기관 왕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한 다스린 너는 유대 고을 중에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대대로 수천 년 전부터 기록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거기를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또 요셉 그 목수 요셉 그 마리아의 남편인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 아버지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하니 빨리 도망쳐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쳤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예수의 태어날 장소와 그 땅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 맞아요.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 다윗의 자손 유다 쪽으로 해서 야고보의 열두 아들 중 유다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그 이 땅을 다스릴 다윗의 자손에서 이 땅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세상에 다스릴 왕이 어디서 태어난지 물었다는 것은 헤롯 왕에게는 헤롯 그 자체가 정통적인 유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2세 이하의 남자 아이를 다 죽일 만큼 그렇게 불안했겠죠. 권자가. 또 이제 성경에는 또 이와 유사한 다른 또 곳에서 또 이름 비슷한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 1장에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는 200년 전에 자기가 200년이면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고 또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할 거라는 것이 다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포로 귀환과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서 자신이 바벨론을 정복할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 송환과 성전 바사왕이니까 바벨론 왕은 아니었죠. 바사왕인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렇게 정복해서 바벨론 왕까지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200년 전에 아직 고레스가 자기 부모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년이면은 고레스 부모도 태어나기 전이겠죠. 200년 전에 그 자기가 바벨론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고 또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일절 건축하는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기록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그 이스라엘 신인 하나님께서 자신이 바벨론을 정복할 것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 송환과 성전 재건의 모든 물품을 제공할 것이 예언되어진 것에 대해서 고레스는 놀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성전 재건의 모든 물품을 제공할 것이 예언되어진 것에 고레스는 놀라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실행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내가 지금 200년 전에 이미 내가 이 바벨론의 왕이 될 것이며 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를 송환할 것이 하나님 그 기록된 대로 고레스는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그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이름과 바벨론 왕이 된 것을 예언되어진 것에 대하여 최고의 존재인 오르무즈드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명하사 바벨론 포로와 유다 백성을 소환시키라고 유다 베를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나니 라고 말하면서 모든 성전 건축에 관한 재료나 비용을 국고에서 제공합니다. 참 그래서 그 자기 나라에서 최고 존재인 그 바벨론의 신은 또 따로 있죠. 유다 신이 아닌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기가 믿는 신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최고 신으로 오르무즈드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 참 고레스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마다 고난을 주시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고 또 그 참 그들이 회개하고 진실로 여호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도울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에스라에서 바벨론 포로의 백성을 구하는데 바사온 고레스를 택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기환을 돕고 성전 건축에 모두 자재나 비용을 돕도록 하신 걸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애정되어심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부친 아하스 왕과 달리 자기 아하스 왕은 저 생전에 자기 살아있는 생전에 사방에 막 저 우상 제단을 쌓고 뭐 이 그 레이 저 지파의 무슨 성전 그 직무 이런 것을 다 폐쇄해버리고 뭐 십일조 이런 것들도 안 내니까 그들은 다시 뭐 농부 땅도 이제 가꾸고 자기 제사장의 역할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세상 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기 일을 했죠. 아스 왕 때는 우상을 섬기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모든 것들이 다 보호받지 못하니까 그 모든 걸 뿌리쳐버리고 일반 세상 일반 백성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하고 달리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모든 그 아하스가 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다 저 타파시키고 폐쇄시키고 부셔버리고 그다음 이 제사장 하나님이 그 했던 그 율법대로 제사장을 다시 복귀시키고 자기가 그 번제들을 짐승도 주고 제사장의 모든 것들을 임금을 줘서 그 하나님 일만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다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근데 이제 히스기가 이제 그런 축복을 주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교만해지고 이제 자기가 뭐 이제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칩니다. 너무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히스기야 병이 들어서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제 며칠 후에 죽을 것 같으니까 모든 인수인계를 다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통곡을 대성 통곡을 하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성전 다 이렇게 뭐 제사장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것들을 옛날에 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막 통곡하고 오니까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눈물을 보시고 너가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하스 일령표가 15도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아하스 일령표가 15도 앞으로 갔어요. 근데 앞으로 가는 건 뭐든지 있잖아요. 해가 달이 뭐 앞으로 가지 그럼 뒤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하겠어? 아하스 일령표가 15도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아하스 일령표가 정말 뒤로 15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저기 그 천체 과학자들이 지금도 보면은 그 달이 15도가 뒤로 가 있대요. 그것을 아무로 성경적으로도 뭐 현대 의학 과학적으로도 천체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다고도 볼수 있죠. 그래서 참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통곡을 들으시고 너희 나라는 공격은 미디안으로부터 적군이 더 이상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앞으로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자 히스기야는 그 증거로서 이렇게 아하스 일령표를 15도 앞으로 또 뒤로 가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15년 후에 저기 히스기야가 죽을 때는 그 아들 므낫세가 15살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그때는 후계자가 없었는데 15살의 아들을 두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는 계획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치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고 성전 건축을 도울 자를 바벨론 왕으로 예비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날 장소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모두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통곡할 때 하나님의 예정이 히스기야의 자유의지의 노력 결과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예정된 삶을 때로는 자유의지로 극복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떤 간증 431호 주제는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잠시 후에 431호의 중보 기도가 또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